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전광판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게이트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공항의 전광판에서 나오는 영어 정리해 볼까요? 보딩 타임 또는 보딩 타임입니다. board 타다라는 뜻인데요. 탑승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time 또는 time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시간, 탑승 시간을 말합니다. 비행기 탑승 시각과 비행기 출발 시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출발 시각에 딱 맞춰서 게이트에 도착하면 비행기가 떠나고 홀로 남겨져서 다음 비행기 표를 다시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는 출발 20분 전에 게이트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탑승 시각보다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취소는 영어로 cancel 또는 cancel이라고 합니다. 비행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카운터에 다시 가보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도 보안 검색대와 세관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하는 것이 출발 시각 맞추기가 편합니다. 정시 도착은 on time 또는 on time이라고 합니다. 정시 도착이라고 해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비행기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휴가 시즌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도착 시간은 new time 또는 new time이라고 합니다. new 또는 new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요. time 또는 time 시각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각, 변경된 시각이겠죠? arriving 또는 arriving 뜻은 도착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ing는 현재 진행을 말하고요. customs 통관 중이라는 이야기고요. arrived 도착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또는 now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체크인 상태가 지금을 가리키면 지금 체크인 카운터가 열렸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전광판을 도착 정보나 수화물 찾기 전광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departure 또는 departure from 출발지를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수화물 찾기는 baggage claim 또는 baggage claim 이고요. 도착 정보는 arrival information 또는 arrival information 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belt 또는 벨트, 수화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가끔 지정된 벨트에서 짐을 아무리 기다려도 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화물 문의하는 곳에 가서 짐이 왜 안 나오는지 물어보시면요. 전광판에는 없지만 여행객들 짐이 많아서 다른 벨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0분 안에 짐이 나오지 않으면 수화물 문의하는 곳에 가서 왜 짐이 안 나오는지 information 또는 information이나 공항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landed 또는 landed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land 땅이고요. 땅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착륙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stimated 또는 estimated 예상하는 이라는 뜻으로 예상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준비한 금송이의 실버 영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Bye everybody!